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제 8월 1일부터 입추가 들어오는 8월 7일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감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운세는 제가 빠르게 11월 달까지 다 업로드를 해두었고요. 또 일주일 간격 두고 12월 달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려드리는 이유는 띠별 운세를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인데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늦어질 것 같네요. 그래도 주간 운세 계속 꾸준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담 신청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감목 볼게요. 자, 감목부터 시작합니다. 감목은 이번 주간에 기토라고 하는 이 정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안정권입니다. 안정기에 들어서고 이제 맛이 충분히 들었으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런 입추 이후에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햇볕이 땡쨍 내리쬐는 8월달 운입니다. 월요일 병술일 식신이 우선 천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감목이 도입니다. 출토라고 하는 이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고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같이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와 재고지의 이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활동성이 회복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감목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쁜 날 중 하나고요. 좋은 일들이 좀 많다는 거죠. 먹을 일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 8월 2일 정해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견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감목이 도입니다. 새로운 일이 감목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일의 변동이 없다 그런다 해도 새로운 식구들을 내가 가르치게 되고 책임져야 될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요일 8월 3일 같은 경우는 무자일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감목이 도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날 감목분들이 좀 멋을 낼 수 있고 그리고 화려한 약속 모임 같은데 이제 나가시게 돼서 약속을 또 잡게 되시죠. 그 다음 8월 4일 목요일은 기축일 들어와서 정재가 천간과 지지에 각각 들어오게 되고요. 관대지 환경에 감목이 도입니다. 이렇게 해자축 기간에는 감목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축일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우리가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죠. 내 생각과 달리, 나의 계획과 달리, 의도와 달리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날이 이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실수하는 과정이 반드시 생길 텐데 이 실수나 실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날이 바로 목요일이 되고요. 금요일은 8월 5일 경인일이 들어와 있어서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감목이 도입니다. 주변에서 이 감목분들이 신뢰를 얻게 되는, 믿음을 얻게 되는 큰 이제 계기가 생겨요. 목요일은 성장하게 된다고 했는데 금요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확 찍게 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은 8월 6일이고 신묘일이 들어와서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감목이 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본인이 좀 더 강하게 간섭을 당하고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날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런 제약이 상당히 많은 좀 갑갑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섭도 많고 제약도 많고 토요일 자체가 빡빡합니다. 함부로 행동 못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 입추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날이죠. 8월 7일 임진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변제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퇴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진토라고 하는 이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일요일은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유리한 입장으로 얻게 되시는 유리한 일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을목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기토라고 하는 이 편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을목이 좀 안정화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 맛이 들게 되는 이 2월의 기운이 거의 입추 직전이라 끝났어요. 실제 8월 7일쯤 이제 입추가 들어오죠. 그래서 월에서 이제 넘어갔지만 실제 마무리가 되는 이 하반기 운이 8월 초에 거의 갈무리가 됩니다. 병술일이 월요일인데 장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흐름을 보자면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요.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그리고 토의 에너지도 이 재성인데 입고가 되죠. 식상고지 또 재고지 이렇게 입고가 환경지 자체가 조성이 됩니다. 약속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또는 마감 기한을 넘기게 돼서 을목이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정해일이에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을목이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직언, 직설, 폭언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그런데 고쳐야 할 점이 내가 무엇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독설 또는 직언 이런 걸 듣게 돼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나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수요일은 8월 3일 무자일이 들어와 있어요.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견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이제 을목이 놓이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을목이 이해하는 이해 반경 자체가 넓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을목이 뼈저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8월 4일 목요일은 기축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편재가 정관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오고 또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죠. 믿었던 사람에게 또 어떤 기회가 계기가 생겨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반하고 더 신뢰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존경심이 같이 생기는 날입니다. 또 금요일 8월 5일은 경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자신만 양보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희생하게 되는 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 휴가를 갔다 왔는데 본인만 못 갔어요. 근데 또 누군가의 또 빈틈을 메꿔줘야 되는 역할을 을목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만 양보하고 희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신묘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요. 8월 6일이죠.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을목이. 다른 사람들이 처한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을목이 유일하게 해결을 해주게 되는 즉 해결사 역할을 하시게 되어서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인기가 높아지겠죠. 이제 마지막 날 입추 날짜도 들어왔고 임진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여기서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겠죠. 마무리하기로 했던 약속이나 일 등이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일이 꾸준히 가지 못하고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병화일관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은 기토라고 하는 이 상관에너지에게 이번 주간에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 이때는
드디어 병화가 오랜만에 자신의 때를 만났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가 있고 놀고 싶은 거 다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오랜만에 찾아온 아주 괜찮은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월 7일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비견이 정관에 그리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요.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이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그런데 월요일 당일은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들을 거의 실천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묻혀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실 것 같고 8월 2일 화요일은 정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실 수 있어요. 좀 이상주의적으로 뜬구름 잡는 행동과 그런 대화들만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말수도 많이 없습니다. 말수가 오히려 적어지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행동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이제 그런 병화를 지켜보다가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주변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이날에 현실 도피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8월 3일 수요일은 무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여요. 그래서 막상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 권한 자체가 없는 날이고 또 선택을 잘 하지 못해서 어떤 일을 내가 현명하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래서 우유부단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목요일 8월 4일은 기축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여요. 이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 즉 재성에 해당하는 이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오랜만에 병화가 기지개를 켜고 집중도 잘 되고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이게 월운과 일운이 이제 충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끌고 오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어떤 오랜만에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휴가를 이날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거나 오랜만에 뭔가 이제 시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묵었던 집에 먼지 쌓였던 어떤 캠핑용품을 꺼내서 이제 어디 이제 놀러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드디어 이걸 시작해 보겠어 라고 해서 시험을 목표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어떤 일에 대한 스타트 굉장히 이제 또 집중도 잘 되고 기분이 아주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럼 금요일은 8월 5일인데 경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발언할 기회가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되는 날이고 실제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많이 해주는 거죠. 병화의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여지게 되고 또 외부에서 병화분들께 지금 뭐 하세요? 오늘 뭐 약속 있으세요? 이러면서 연락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연락도 많이 들어오고 기회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 토요일은 8월 6일 신묘일이 들어와가지고요.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여요. 목욕은 이제 씻겨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생 목욕 관대라고 하면 이제 이게 봄이란 말이에요. 파릇파릇한 에너지,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우선은 정해진 선을 뛰어넘는 어떤 유흥을 즐기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금전의 기준보다 좀 더 과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장바구니에 뭔가 물건을 많이 담아놨는데 다음 달 카드 매출, 카드 결제가 막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고 토요일에 그냥 막 지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입추, 입추가 들어오는 8월 7일 마지막 이제 임진일을 보자면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죠. 이때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에게 병화분들이 다소 좀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표현 자체가 좀 과격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임수의 영향으로 병화가 품위를 잃지 않도록 좀 유지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정화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정화는 이번 주간에 기토라고 하는 이 식신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다소 신중함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에 자주 나서게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즉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첫 번째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병술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겁재가 천간에,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겠습니다. 출토라고 하는 이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또 입고가 되고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월요일부터 또 그런 학업 의지와 더불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 월요일입니다. 옷을 사입는다거나 본인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또 정해일은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상복이 있다거나 어디 이제 발탁이 됐다거나 그런 기쁜 소식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다음 8월 3일 무자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존 사람들과 떨어지게 되는 즉 단순한 분리, 이별, 작별 이런 것들이 수요일에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고요. 부서 이동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8월 4일 기축일은 식신이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같이 들어왔죠.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여기서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죠. 준비하고 있던 일들이 늦어지고 느려질 수가 있어요. 지연 지체가 이날 경험을 하시게 될 상황이 다분히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8월 5일 경인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각별한 조심이 좀 요구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신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내가 탈이 생길 수가 있어요. 토요일에 어떤 맛집에 간다거나 서두르시다가 또는 이제 상하기 쉬운 철이기도 한데 음식 자체가 도시락을 싸들고 어디 이제 캠핑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음식 문제로 탈이 좀 날 수가 있고요. 또 부탁받은 적이 없는 일에 괜히 내가 마음이 동해서 나서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의도했던 마음과 다르게. 그래서 부탁받지 않은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입추가 들어와서 이제 이번 주간에서 가장 마지막 날짜로 임진일, 일요일도 보게 될 텐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또 입고가 되죠. 그래서 엉뚱한 행동으로 안 하던 행동 있죠. 평상시에는 내가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싶은 것들 이런 선택이나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이날은 후회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무토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무토는 겁재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일처리, 주변의 상황에 무토분들은 본인의 일에 정작 신경을 쓰지 못하고 엉뚱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즉 에너지의 낭비가 이어지는 주간입니다. 월요일은 병술일이라서 편인이 천간에 그리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토의 에너지와 인성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죠. 그래서 오배송 같은 일 있잖아요. 잘못 들어가는 거, 타
타인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에 모토올간이 고스란히 자신의 피해, 손해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상황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8월 2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정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그리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모토가 놓입니다. 계속 맺어왔던 관계가 이제 드디어 단절이 되고요. 다른 인연으로 갈아타게 되는 날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무자일은 비견이 천간에 정재가 지지에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무토일간을 귀찮게 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 기축일 목요일은 겁재가 천간과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축토란 환경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도움을 받게 되는 날로 기억이 되기 쉽겠습니다. 8월 5일 금요일은 경인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업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날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8월 6일은 신묘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천간에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드러나면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무토일간 분들께서 감추거나 또 이제 살짝 덮게 되는 날입니다. 즉 은닉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입추 절기가 이제 들어와서 날이 바뀌기 때문에 이날이 마지막 운이 될 텐데 8월 7일 임진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죠. 이때 다소 좀 방황할 수가 있는데 잘해왔던 일들도 허둥지둥하다가 이 무토일간 분들께서 기회를 정작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 기차를 타야만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어떤 이제 그 여행을 가셨다거나 어디에 멀리 나가셨다가 제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그걸 타야만 되는데 정말 엉뚱한 일에 내가 관심을 쏟다가 이 차편에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때 타야 되는데.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막 좀 많이 돌아서 집에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변수도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에게는 이번 주에 기토라고 하는 비견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 됩니다. 이때는 간섭도 사실 많고요. 또 방해 작업도 많고요. 주변에 어떤 자신을 향한 지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이제 예견된 운이기도 하고 기토가 이번 주간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서 이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8월 1일 월요일부터 흐름을 살펴보자면 병술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죠. 그래서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이고 술토라는 환경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또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성고지와 이렇게 이 비겁 에너지 토가 입고가 되는 날이 조성이 되는데 생각으로만 머물렀던 일, 그래서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 요가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한다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된다거나 또 구매를 하고 싶었던 물건을 드디어 돈을 모아서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실천하게 되고 첫 시행을 하게 되는 날로 아마 월요일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8월 2일 화요일은 정해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인이 천간에 그리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계획 중에 일부를,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철회를 하거나 또는 정리하게 되는, 취소를 하게 되는 흐름이 이 화요일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8월 3일
무자일인데요. 겁재가 천간에, 편재가 지지에,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 인맥들과 크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운이 이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과 대면을 하게 되는, 인연을 맺게 되는 상황입니다. 분리 또는 이별이 이제 이 수요일에 벌어지겠네요. 그 다음 목요일 8월 4일은 기축일이 들어와 있어요. 천간과 지지에 같은 비견 에너지가 현재 들어와 있고 인묘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활동 자체도 정체가 되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다면 약속 자체가 이제 바뀌어지거나 지연이 된다거나 보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 8월 5일로 넘어가서 경인일이 이제 들어왔는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신중해집니다. 또 기토일관들에게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청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기토일관이 자신의 일보다는 그 사람의 청탁권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일이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어떤 부탁, 청탁 이런 것들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 토요일은 8월 6일 신묘일이 이제 들어왔는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변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날이고요. 감정의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쩔쩔맬 수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힘든 손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별거 아닌 일로 막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탁탁탁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는 것을 막 조금 더 잘해주려고 또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끊지 못하고 막 매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추가 들어오는 마지막 날짜 8월 7일 임진일 같은 경우도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도 조성이 되죠.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기토가 다른 사람에게 결국에는 이 일요일에 조언을 구하게 되는 확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다사다난해질 상황이 높고요. 기토분들 어쨌든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본인의 페이스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경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금일간도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정인입니다. 주변의 일들이 이제 교통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8월 1일입니다. 병술일인데 경금분들 입장에서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또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인성고지와 관고지의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경금분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 덕분에 위기를 넘기게 되는 즉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화요일은 정해일이 이제 들어와서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반갑지 않은 초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초대는 참 반갑지 않을 수 있는데 불편한 관계에 사람이 있다거나 가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선택을 했을 텐데 그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는 일도 생깁니다. 이제 수요일, 무자일 8월 3일 보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회의나 그러니까 회의 있죠. 우리 그 업무 회의 그리고 또는 일의 진도 자체가 진전이 잘 안 되는 날이에요. 진도가 잘 안 나가집니다. 또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이 재판 결과가 지연이 된다거나 또 어떤 업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실제 기다리고 있는 결과 답변이 제때제때 잘 오지 않아서 계속 대기를 타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답답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수요일은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4일 기축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축토라고 하는 이 환경의 특성상 금의 입고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도 지체되고 지연이 되고 대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금요일 8월 5일은 그렇죠. 경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편재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책임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끝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인연이 끊어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차단을 당한다거나 이제 그만 만나자 하는 지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6일 신묘일도 보겠습니다. 겁재죠. 드디어 이제 겁재가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일을 부탁을 받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뭐 또는 제사 음식을 해야 되는데 좀 내 대신 좀 가다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떠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날 입추가 들어와서 이제 달이 또 바뀌죠.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간에 임진일이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이고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죠. 입맛이 실제로 이 임수 덕분에 돌아오는 날이고요. 입맛이 돌아오고 이날은 본인의 계획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상당히 몸을 많이 움직이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신금은 기토라고 하는 편인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인데요. 상당히 바빠집니다. 특히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정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8월 1일 월요일은 병술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죠.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넘치게 되는데 계획이 없었던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이 넘치는 텐션으로 이제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월요일이 지나고 나서 맞는 이틀째 날인데 변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일이라서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잘못이나 또 본인의 미숙함을 감추려고 애써서 노력을 하게 되는 날이고요. 덮으려고 하실 거고 나름 이런 부분 때문에 바빠지고 초조해지는 날입니다. 이런 실수를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일 8월 3일은 무자일이 들어왔어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기존의 환경들을 승계받는 날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물건을 이어받는다거나 직책을 이어받는다거나 업무를 이어받는다거나 이런 승계가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이어받는 겁니다. 목요일 8월 4일은 기축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편인이 천간지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고요. 축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그래서 신중해지고 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제 금요일 8월 5일 경인일을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게으름 또 나태함을 답답하게 신금일간 분들께서 지켜보셔야 되고 또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일을 이 신금일간이죠. 신금일간 분들이 떠안아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떠맡기게 되는 날이죠. 그 다음에 8월 6일 토요일은 신묘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인맥들이 접근해 오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그 다음에 8월 7일 드디어 이제 입추절기로 넘어가는 마지막 날인데요. 임진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할 일을 결국 내일로 미루시게 될 확률이 높고요. 신금일간 분들의 피로가 쌓이는 날이고 또 하는 일의 진도가 잘 나가지지 않는 날입니다. 예술활동이나 어떤 작가활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 만약에 마감일일 경우에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한 주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다음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 임수는요, 이번 주간에 기토라고 하는 정관의 에너지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좀 많은 간섭과 또 방해와 상당한 고달픔이 예상이 됩니다.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8월 1일 월요일부터 한번 흐름을 살펴볼게요. 병술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출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또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죠. 재고지와 관고지의 환경이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우선 계획에 없었던 지출이 크게 생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돈을 좀 쓰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혹은 뭔가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이제 8월 2일이죠. 정해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강해지는 날이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뜻밖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싶은 환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무자일도 보겠습니다. 수요일이죠.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업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애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임수일간에게는 양보와 희생을 주변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강요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을 이제 강요를 당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밤을 새야 한다거나 원래 야간 업무를 하지 않는 분이신데 다른 사람 대신해서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강요당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수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8월 4일 기축일 같은 경우는 천간과 지지의 정관이 들어왔어요. 퇴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돼서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임수일간이 다 못하는 일, 또 시작해보지 못한, 감당해야 하는 상황들을 든든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얻게 되는 날이 바로 목요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8월 5일은 경인일이 들어와서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걱정이 많이 생기는 날이고요. 상대방이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일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이 임수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날입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냥 먼저 촉이 뛰어나서 알아서 가서 도와주게 돼서 아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대했던 것만큼의 감사 인사는 아니라서 다소 좀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8월 6일도 볼게요. 신묘일이고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입니다. 약속이나 거래 같은 것들이 멈출 수가 있는 날이에요. 어떤 전산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통신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들어오는 손님이 질문만 하시기만 하고 묻기만 묻고 구매 매출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추절기가 들어오는 8월 7일 임진일도 보겠습니다. 이 주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주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의 활동성 자체가 크게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임수일간 분들이 대화를 하실 때 그분들과 위로의 말들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소연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들어봤고 살펴봤고 좋아요, 구독,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모두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인 개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편관입니다.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 약속된 거래나 구매 등의 일 자체가 틀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8월 1일 월요일은 병술일인데요. 정재가 천간에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오는 글자가 조금 찌그러졌네요. 자, 천간의 정재, 지지에서는 정관 이렇게 들어왔고요. 퇴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이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또 토의 에너지 이렇게 입고가 돼서 재고지와 관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곤란해진 주변인을 도와줘야 할 상황이 생기는 날이 바로 월요일이고요. 화요일 8월 2일은 정해일이기 때문에 현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손해를 떠안고도 또 손해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손해를 안게 되겠죠. 하지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무자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자신감과 또 잃어버렸던 신뢰감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8월 4일 기축일은 편관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안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축일이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이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죠. 신중하지 못한 말과 태도 때문에 구설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8월 5일 경인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당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약속이 틀어지거나 또 그러한 취소된 약속이나 틀어진 거래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해외 택배 같은 거 있잖아요. 해외 직구. 주문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를 하지 못한 판매처의 누락이라던가 지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본인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사과나 대처를 받지 못해서 화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날이에요. 다음 주 또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토요일 8월 6일입니다. 신묘일인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것으로 관심이 바뀌게 되는 날인데요. 기존의 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을 느끼고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꾀하게 되는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꾸준히 한 1년, 2년 이렇게 준비해 오셨던 본인의 진로라던가 상황이 있으셨을 텐데 이걸 끝까지 하지 못하고 그냥 실증이 나거나 번아웃 상황에서 다른 전혀 새로운 길로 본인이 이제 방향전환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가수라던가 어떤 배우를 준비를 하는 엔터테인먼트 쪽 준비생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중도에서 포기를 하게 되고 그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뜻밖의 상황이나 기회를 얻게 되어서 다시 본분으로 돌아가시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입추 날이 들어온 8월 7일 임진일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운의 해석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제가 진행을 하고요. 1월까지는 그렇게 할게요. 겁재가 임진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벌어지고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뜻밖의 도움을 얻게 되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환경을 살펴봤고요. 계수분들은 전체적으로는 계획했던 일 자체가 틀어지고 방향을 바꾸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부분이 모두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 가실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저랑 새로운 주간 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